그러면은 뭐 비용이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대충 뭐 가장 최근에 지은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뭐 혹시 계약을 하셨거나 했을 때 네. 건축비 얼마 정도 드셨나요? 최근은 지금은 630, 630, 650 예, 정도 630, 650.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630, 650 정도를 보고 그 네. 이하를 부르시는 뭐 500이나 400을 부르면 이거는 분명히 빠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다중이냐 다세대냐 다가구이냐도 좀 틀린 게 다세대는 평당가가 좀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중은 작은 공간에 뭐 세면기나 그쵸, 주방기기가 그쵸.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당 당연히 그 평당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세대나 다가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400이나 500이라고 하면 예, 네, 거의 이제 직영 건축 수준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할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조금 저는 지금 그런 업체가 저한테 만약에 견적을 주면 저는 좀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제가 또더 보완할 게 많아서 너무 싼 견적을 주는 데는 저는 좀 배제는 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뭐 650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토지 40평에서 50평 사이로 짓는다고 치면 100평을 짓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6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그쵸? 그이 6억 5천이라는 게 사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 신축이 좋은 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이제 그 레버리지가 상당히 지금 아파트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건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받고 계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또 되게 그 금액도 되게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시공사랑 약간 협의를 해서 조금 나중에 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도 조금 더 예, 본인의 자본금을 적게 이렇게 신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지급이라는 건 이제 뭐다 짓는 다음에 뭐 분양이라든지 뭐 전세를 예, 가서 맞춘 자금을 다음에 지급을 사용하는 뭐 이런 하는 거죠? 걸로. 예. 그 60%란 거는 이게 그 땅값 대비인가요? 아니면 건축비 대비인가요? 건축비 대비인데, 그게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한 금액이 60%가 아니라 그 은행에서 또그 보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 감정평가에서 공사비가 적절한 금액이 내가 실제로 만약에 뭐 되게 좋게 짓고 싶어서 700을 드렸다고 해서 그 700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그런 평당가가 약간 표준 있고, 건설비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공사 면적 곱하기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이제 공사를 이제 비용까지 마련해서 짓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됐을 때, 네. 그럼 공사 중에는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공사 이제 우리가 공사까지 오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중에는.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공사까지 진행이 그쵸. 됐다면. 예. 사실 그 견적을 정말 잘 받고 좋은 시공사를 선택을 하셨다면, 이때는 정말 이제 신경 쓸게 진짜 없는 거죠, 많은, 사실. 그죠? 사실은 정말 신경 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책에 보면, 뭐 이때도 뭐그, 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계단 면적을 뭐 건축주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먹줄 친 거를 뭐 맞게 했는지, 뭐 대지 않은 공지를 맞게 띄었는지 뭐 그걸 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신뢰도도 없는 시공사라면 거의 감리 수준이네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건 감리분이 진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 좋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 시공사라면 사실 되게 더큰 문제가 전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시는데 진짜 좋은 땅을 구해서 잘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해서, 공사가 들어갔다. 그럼 이제 진짜 한숨 약간 돌리셔도 될것 같고, 그 대신 자금 계획은 진짜 저희가 마음고생하는 건 자금이랑 이제 그 시공이에요. 그래서 자금 부분은 당연히 계약 전에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 받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 중에는 기성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막 한꺼번에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기성, 그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진행을 도와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일단 큰 부분은 다 사양을 정해서 이제 공사 견적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이제 골조가 올라갈 때는 이제 내외부 마감을 이제 정확하게 색깔도 정하셔야 되고,
바닥에 뭐 데코타일로 하신다고 하셔도 그거 이제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쵸, 색깔도 엄청 많고. 네, 이제 색깔도 정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지어진 신축들을 좀 보러 다니면서 요즘의 트렌드나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내 집이 똑같은 금액으로 뭐 지었지만 조금 네. 더 남들한테 그래도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이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게 가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게 이제 정해지는 기간이니까 네. 최대한 많은 이제 건물들, 신축 건물들 보러 다니시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확정을 좀 잘 네. 지어주시는 게 임대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들이 멸실에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올라갈 때쯤이면 나는 이제 약간 뭐 인테리어적인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확산하셔야 돼요. 네. 고민하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생각보다 생각하실 게 되게 많으세요. 이제 맞아요. 싱크대, 뭐 신발장, 네. 뭐 그런 것들 다 외형 어떻게 하실지 네. 그런 것 다 결정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 네. 이제 색깔도 흰색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흰색도 네. 많고 뭐 네. 벽면도 그렇고 네. 뭐. 네. 제가 비슷한 맞습니다. 것도 많고 정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그 광진구에 네. 하나 있고 네. 하나 지금 짓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매입을 했고, 네. 예, 이제 잔금을 아직 잔금 치기 전에 이제 멸실을 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럼 그것도 이제 설계는 다 나왔겠네요? 예, 계획 설계 정도는 나와서, 이것도 다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630에 계약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도 하셨고 재개발도 네. 하셨고 네. 다가구도 진짜 지으신 거잖아요. 네. 부동산 이제 투자 입장에서 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네. 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이제 워낙 규제도 많고.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어려운 네.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강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또 다른 상황이었던데 했던 거를 그쵸. 지금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사실 못 드리겠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는 저는 사실 이게 더 맞다고 신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그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네. 규제가 좀 풀리고 이제 뭐 그런 대출 레버리지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좋은 투자겠죠. 아파트 투자도. 근데 지금에 맞는 투자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이 뭐 다가구는 되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젊은 분들이 분양에만 너무 그런 희망고문처럼 하고 있는 게 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룸을 누군가는 소유하고 젊은 그쵸. 나이에도 누군가는 그냥 원룸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되게 선호하고 근데 아파트는 되게 자기가 머물면서 계속 재산세나 보유세 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팔면 그게 이제 뭐 큰 시세 차익으로 돌아오겠지만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신축 주택은 보유하면서도 이미 좀 수익이 발생을 하고 네. 매도했을 때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너무 아파트에만 이렇게 모든 시각을 맞추시는 것보다 조금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또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또 배울 수 있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투자를 한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 시점이 네. 그 전문가마다 조금씩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네. 뭐 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뭐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시장을? 근데 그 시장은 사실은 아무도 네. 모르긴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모르죠. 근데 네. 이미 아파트 값은 정말 네. 그리고 모든 지금 뭐 자재비나 모든 비용들이 사실 되게 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또 하락이 될 수도 네. 물론 있겠지만 네.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네. 건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약간을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거는 아파트가 오른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떨어지는데 사지는 않겠죠. 떨어질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은 없죠. 없겠잖아요. 만약에 네. 떨어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떨어질 때 사는 게 그쵸.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 이제 약간 조정도 될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차익이 더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조금 더 그런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인 것보다는 네.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적어도 네. 보유하면서도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아파트 투자도 하셨고 지금 이제 다가구 신축도 하시는 건데 네. 어쨌거나 뭐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네.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더 이상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건 현재의 수익은 발생하는 게 다가구니까 네. 지금 이제 투자의 중심을 축을 좀 아파트에서 좀 다가구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나요? 그것도 맞고요.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아파트를 네. 지어서 파는 사람은 여전히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아.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헌 집을 매입해서 파는 사람들은 아, 네. 여전히 집을 짓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그냥 그런 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네. 사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임대업에서 건축업으로 업종 전환을 약간 네. 근데 그거를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를 하면 임대업이 되겠죠. 네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장일기 이제 유튜브도 저도 네. 이제 집에서 책 읽고 할 때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근데 그 시간이 또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게 네. 이제 아기들 육아할 때는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네. 책 리뷰해주는 거 들으면서 네. 또 이제 잠깐 아기들이 잘 때는 거기서 나왔던 책들을 막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쵸. 되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 그러면서 되게 삶의 중요한 것들이 되게 정리가 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삶도 되게 간소화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절약 같은 거를 막 일부러 하기보다는 되게 나한테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네. 자연히 좀 돈이 모이는 속도도 빨라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이런 거에 좀 지속시켜서 이렇게 더 좋은 시간을 나도 가져보고 이제 남편에게도 좀 선물해주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이런 길로 꾸준히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지금 그래도 정보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네, 네. 상황이니까 네. 이런 거에 많이 관심 갖고 하시면서 근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조금씩 실행을 하면서 해보시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